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18년이나 지속되던 암몬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벌어진 일입니다. 본문에 그의 딸이 몇 살인지는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을 보아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고 이제 시집을 가야 할 청년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 입다의 소원을 모르기 때문에 무난 동료 외동 딸은 아버지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와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입다의 딸은 입다의 소원대로 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은 누가 봐도 입다의 경솔함입니다. 그는 분명히 싸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암몬과의 싸움이 비록 믿음의 싸움이긴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자신의 과신이 있었기에 경솔한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언급도 없으십니다. 학자들은 입다가 사사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을 들어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시집도 가지 않은 채 봉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맥을 보면 입다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옷을 찢고 참담해야 할 뿐 아니라 딸의 친구들이 두 달 동안 같이 곡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한 것을 보아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의견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입다의 문제는 입다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너무나 많은 우상의 문화 속에 찌들려 살다 보니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신제사는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무지는 이와 같이 잘못된 헌신으로 이어져 사람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이와 같이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게 항상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처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그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입다는 자신을 맞이하려 기뻐하며 나오는 딸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소원을 지키기 위해 괴로워하기보다 자신의 경솔함과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가슴을 찢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규범을 지키는 곳으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월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종교적인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을 붙드는 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늘 점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따가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함에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또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예쓰고 힘쓰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 기준을 분명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자기 가신과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열심이 지체를 어렵게 하지 않는지 오늘 하루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